영화 슈퍼맨 리턴즈의 주인공인 브랜드 루스가 영원한 슈퍼맨이죠. 크리스토퍼 리브와 너무나 닮아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루스 또한 자신과 똑같이 닮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사연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위험 있는 자태. 하지만 그것보다 보색 대비 확실한 빨간 망토와 파란 쫄바지가 더 기억에 남는 남자. 우리의 영원한 쫄쫄이 반스 영웅 슈퍼맨이 반곱슬 앞머리 내세우고 19년 만에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슈퍼맨이 왜 두 명? 하시겠지만요. 실은 제2의 슈퍼맨 브랜든 루스 옆에 서 계신 분은 다름 아닌 실물 크기의 슈퍼맨 밀라빈 형입니다. 그러고 보니 20세기 슈퍼맨과 21세기 슈퍼맨의 만남인데요. 하지만 브랜든 루스는 자신을 본따 만든 밀라빈 형보다 영화에 더 마음이 가는데요. 슈퍼맨이 스크린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게 저도 정말 기쁜데요. 사람들이 영화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 전 솔직히 그게 더 기대됩니다. 강산이 두 번 바뀌기 바로 직전에 돌아온 슈퍼맨. 사명감도 더 묵직해졌습니다. 슈퍼맨의 숙적인 렉스 루더가 남극에 숨겨놓은 슈퍼맨의 요새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수정을 훔쳐내 미 대륙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슈퍼맨은 끊임없이 활약하지만 루더는 기어이 슈퍼맨의 생명까지 위협하는데. 아무튼 하늘 펄펄 날며 악당을 물리치는 영웅 슈퍼맨 리턴스. 극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